강중석 차관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해양수산부 차관 강준석입니다. 사실 날씨가 좋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날씨도 좋고 바람도 이 정도면은 드론하기가 딱 좋은 날씨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곳 대부도 방아머리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제1회 세계 드론 낚시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정혜택 사장님께서 낚시 드론 대회가 국내 최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세계 최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처음으로 드론 낚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계획하시고 준비해 주신 정혜택 세계일보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문수 한국드론산업협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낚시인구는 소득 향상과 국민 레저 수요 증가에 따라서 지난해 기준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등산을 추월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생활 낚시가 확산되고 도시어부 등 낚시를 주제로 한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낚시 인구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낚시 인구가 크게 늘면서 국내 낚시 시장 규모는 부대 비용을 포함하여 8조 원대에 이를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낚싯대, 낚시 바늘 등 관련 용품도 해마다 1억 불 이상을 수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낚시는 더 이상 단순 레저 활동이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고 정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레저 스포츠로서 자리 잡은 낚시를 더 많은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민물낚시대, 어린이 낚시 체험 교실과 같은 흥미로운 행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홍보 포스트,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등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낚시대를 개최함으로써 IT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스포츠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모 가수의 드론 낚시를 재미삼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드론을 이용한 낚시대를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오늘 행사에 초청을 받고 낚시대인지 드론대인지 혼란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흥미로움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드론과 낚시가 결합된 흥미로움은 세계 최초로 낚시대회라는 현실의 장을 마련해주신 세계일보 정혜택 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 사장님의 열정과 도전정신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같은 특색 있는 낚시대회는 낚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낚시혁명으로 이어져서 낚시산업은 물론 드론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소망합니다. 드론낚시 낚시인 여러분,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1회 세계 드론낚시대회 개최를 축하드리고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서 월척과 행복을 모두 낳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